다섯방 심사관 이한신의 두 주연 배우 작품 실적을 보시죠. 우선 고수 배우 주연 작품 실적입니다. 첫 번째로 드라마 실적입니다. 9위 머니게임 최고 시청률 3.5%, 8위 미싱, 그들이 있었다 4.8%, 7위 미싱, 그들이 있었다 2.5%, 6위 가석방 심사관 이한신 6.3%, 5위 흉부외과 심장을 훔친 의사들 8.8%, 4위 황금의 제국 11.7%, 3위 크리스마스에 눈이 올까요 14.8%, 2위 백만장자와 결혼하기 19.2%, 1위 옥중화 22.6%입니다. 두 번째로 영화 실적입니다. 10위 루시드 드림 10만 명, 9위 썸 35만 명, 8위 석조저택 살인사건 35만 명, 7위 상의원 79만 명, 6위 백야행 하얀 어둠 속을 걷다 96만 명, 5위 집으로 가는 길 185만 명, 4위 초능력자 216만 명, 3위 반창고 248만 명, 2위 고지전 295만 명, 1위 남한산성 385만 명입니다. 다음은 권유리 배우 주연 드라마 실적입니다. 7위 동네의 영웅 최고 시청률 1.8%, 6위 대장금이 보고 있다 1.8%, 5위 굿잡 3.2%, 넷플릭스 380만 시간, 4위 고고의 별이 빛나는 밤에 4.8%, 3위 가석방 심사관 이한신 6.3%, 2위 보쌈 운명을 훔치다 8.5%, 1위 피고인 28.3%입니다. 권유리 배우와 고수 배우의 승승장구를 응원합니다.